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전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전산업 살펴볼게요. 자, 우리 어제는 음봉 조정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면서 어제의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결국은 뭐다? 우리 어제의 매도의 흐름보다 결국은 우리 매수세, 오늘의 매수가 훨씬 힘이 강하다. 매수가 강하다라는 거, 결국 어제의 음봉을 장악하고 다시 어떻게 직전 고점 14,750원을 돌파를 하겠다라는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렇게 음봉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을 보자. 이 거래량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가가 급등했을 때 우리 이날의 대량 거래 급등, 이날의 대량 거래 급등, 결국은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이 매수는 매집을 의미하죠. 강한 매수세. 그리고 나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 없는 조정이었다. 바로 이와 같이 거래량 없는 구간, 바로 똑같은 상황으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앞에서 들어온 주포들, 세력들, 매수 이후에 매도 흔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 결국 주가 다시 올라온 것처럼, 우리 지난번 상승처럼 또 상승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상황 그대로예요. 결국 우리 오늘 바로 우리 양봉이 나와주면서 결국 우리 어제의 하락을 다 장악하면서 거래량도 실렸다. 항상 우리 급등할 때, 급등할 때라고 하면은 우리 양봉이 나올 때, 우리 지금처럼 오늘처럼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 우리 지난번 급등할 때의 거래량, 급등할 때의 거래량,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양봉의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은 우리 매집, 그 가운데서도 양봉 매집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우리 급등하고 급등하고 매도는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구간들 아시겠죠? 다시 추가적으로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누가 매수를 했는지 우리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 사줬나, 누가 샀나. 자, 우리 수급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 구간, 우리 급등했을 때를 보면은 우리 외국인이 강하게 사줬다라는 거. 우리 6월 11일. 6월 11일 날 우리 신고가 나왔던 이 가격, 우리 외국인이 30만 주 강하게, 다음 날도 6만 주, 2만 주, 자, 우리 4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제 10만 주는 일부 매도가 나왔지만은 우리 여전히 30만 주는 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이 됐죠. 그러면 우리 이날에 매수한 30만 주의 물량이 우리 주가가 어제 하락했던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본전, 그죠? 본전 아니면은 약간 손실 구간으로도 접어드는 위치였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우리 이날에 강하게 급등시켰던 세력들로 있다면 결국 매도 안 하고 보유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다시 강한 매수 28만 주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시켰다라는 거. 결국 우리 지난번 매수한 물량, 우리 30만 주에 달하는 물량, 그리고 오늘의 매수한 물량 28만 주, 역시 30만 주에 달하는 물량 모두 이제는 수익 구간으로 지금 현재 물량이 매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우리 이와 같이 외국인들의 움직임,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 우리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체가 외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매수 단가를 유추하면서 대응 전략을 짤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 매수 타점을 또 잡아드렸죠. 자, 우리 지난번에도 이 매수 타점, 우리 어디였습니까? 우리 이 구간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 지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상한가, 우리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런데 상한가 간 종목이 우리 다음날, 자,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날의 위치 보세요. 우리 이날의 상한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죠. 바로 뭐였다? 이 고점에 대한 매물. 매물을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한다.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하는데, 우리 다음날에 하락 출발을 했고, 우리 하락 출발하면서 정확하게 직전 고점 돌파 이 라인을 지지, 지켜내 주었다, 안 주어졌다.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날도 정확하게 우리 이 저점 아래 꼬리, 바로 이 상한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매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 잡아서 이날도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구간 정확하게 또 지켜내면서 또 다시 큰 수익을 안겨주는 이러한 타점들. 자, 우리 이 중요한 타점 제가 다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의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다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죠. 자,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 한전산업 이렇게 매수 타점 다 잡아드렸고 11,800원에서 12,000원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지난번에 매수했던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 위치인데 이와 같은 타점들 우리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한전이라고 한전 두 글자 남겨주시면 다 함께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날에 급등했을 때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의 흔적이 없고 보유하고 있고 결국은 다시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이 가격이 직전 고점 돌파 이후 정확하게 지지되어야 할 지지라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우리 저점을 지켜내고 상승 시도가 나오는 구간에 타점을 잡았고 우리 이와 같이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 이와 같은 타점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이날 우리 상한가 라인, 우리 지난 6월 11일 이날에도 제가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우리 그날에도 타점 잡아드렸던 거 잠깐 빠르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6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우리 타점 빠르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인데 제가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으로 함께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 이따가 제가 이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고, 자, 우리 그날의 전략 11일 날에 실시간으로 전략 들었던 거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노려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7월까지도 계속해서 원전 관련 이슈 재료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주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권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방법.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실시간으로 라이브 전략 상한가 기법에 의해서 타점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얼마? 11,800원에서 12,000원 이 구간. 자, 이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라이브 전략으로 함께 드렸다라는 말씀. 이와 같은 전략들 상단에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한전 실시간이라고 또는 한전 라이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주소를 보내드려요.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다 함께 대응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 우리 그날 11일 날의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자, 우리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상한가. 자, 우리 상한가 간 종목은 매매하는 기법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상한가 기법,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권 다음 날에 내려온다. 이 구간은 바로 타점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의 타점 정확하게 다 함께 매수의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급등 이거 25%나 하루 아침에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바로 이와 같은 급등 타점을 잡아봤던 게 바로 우리 상한가 기법이고, 우리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 최근 계속해서 매일같이 큰 수익, 매일 대박의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거 상한가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요거 기법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가 흔히 상한가라고 하면은 상한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가까지 보내려면은 어떻게 저점 만 원, 저점 만 원에서 상한가까지 13,000원까지 급등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우리는 보통 11,500원이 평균적인 매수가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현실은 뭐다? 이러한 상한가 가격, 옵션 라인에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 가격이 25%에서 약 한 30% 정도 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도 하고 상한가까지 보내면서 물량을 또 장악하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결국 상한가 근처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12,500원과 13,000원 정도가 평균적인 매수가다라고 우리는 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잘 이해가 된다 그러신 분들 뭐 하셔라?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나요? 이제 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12,500원, 13,000원의 매수한 물량이 얼마다? 100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 띄워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3만 원 또는 5만 원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어떻게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상한가 종목, 상한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 위와 같은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들 이런 원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한가 기법 요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왜 공략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되죠. 우리 상한가 기법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우리 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바로 한전산업 이 구간에서 하루아침에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타점을 하루아침에, 또 우리 이 구간 정확한 지지 라인과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세, 결국 뭐였다? 우리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 다시 한번 또 큰 수익, 벌써 한 번의 수익과 두 번의 수익 모두 우리 문자 여러분들께 함께 다 대응전략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다시 한번 문자 발송 내역들을 체크해 보면 우리 6월 10일 날 보성파운텍 우리 한전산업 우리 9,500원에서 6월 10일 날에 최초 드렸고, 그리고 우리 6월 11일 날은 또 11,500원에서 11,700원 우리 라이브 전략으로도 함께 드렸던 순간이에요. 그때 당시 요거는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한 타점이었고, 우리 여기에서는 21선의 눌림을 이용한 타점이었고, 다 이렇게 함께 우리 이날 21선 눌림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상한가 가는 날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상한가 기법, 또 우리 오늘의 기법, 벌써 몇 번째입니까? 우리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타점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이와 같은 전략들 상단의 번호 5073-7491 이쪽으로 한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한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와 같이 공략하는 기법, 우리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타점, 다른 종목 하나 조금 살펴본다면, 자, 우리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 우리 사조 시푸드라는 종목. 자, 우리 사조 시푸드 정확하게 우리 상한가 간 날이 이날이잖아요. 우리 지난 6월 14일 날. 그러면 우리 똑같이 상한가 기법을 한번 종목을 해보면, 자, 정확하게 이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숙지가 가능할 거예요. 자, 우리 이날 상한가 가면서 여기에서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가격 구간에 들어오면 타점이 된다라는 거. 자, 우리 다음날에 이 가격에 타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이 구간이 바로 뭐다? 매수다라는 거. 매수.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 우리 6월 17일 날 정확하게 여러분들 또 전략을 드렸어요. 우리 6월 17일 월요일 4조 시푸드 5,800원에서 6,000원 타점을 잡아드렸다라는 거. 그 구간이 바로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바로 이 구간이었고 또 우리 급등이 나왔죠. 자, 이것이 뭐다? 우리 상한가 타점, 상한가 기법, 이 구간에서 정확한 상승 또 상승, 우리 상한가 기법이다라고. 상한가 기법 이해가 잘 되시면 우리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을 좀 드려요. 잘 이해가 되고 있죠? 자, 우리 이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상한가 기법 외에 다양한 기법을 토대로 제가 조만간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책이 출판이 곧 됩니다. 마지막 수정 작업인데 한 선생의 20년의 실전 노하우를 닮은 우리 주식 단타 매매 기법 책이 지금 현재 이거 나중에 제목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요거 책 나오면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단 모든 분께는 못 드릴 것 같고 추첨을 통해서 우리 100명에게 보내드릴 건데, 자, 우리 이거 책 선물 받고 싶다라는 분들 여기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이쪽으로 기법, 기법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 책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상한가 기법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상한가 파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타점들 여러 가지 유형, 상한가의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종목 발굴은 어떻게, 매매 타점은 또 어떻게, 그리고 우리 뭐 상한가부터 하한가, 우리 다양한 기법들 여기에 제가 책 요거 조만간에 나올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우리 또 삼음봉 매매 기법, 요것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죠.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요거 다시 한번 우리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 보내드려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기법이라고, 기법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다시 한번 잡는 방법 우리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한전산업 이 구간 정확하게 우리 타점을 잡아서 큰 수익 지지라인 정확하게 지켜내고 있고, 다시 주가는 고점 돌파 한다 안 한다, 한다, 거래량 매도의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 외국인들이 오늘도 강하게 매수를 해주었던 것처럼 아시겠죠? 자, 우리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급등을 했네요. 시간에서도 급등, 우리 내일 당연히 또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일도 급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기법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 중이에요. 우리 이벤트도 있어요. 우리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빨리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 우리 월급 프로젝트, 바로 우리 주식을 통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일 수익,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빠르게 수익 날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날 정확하게 오늘도 그죠, 하루아침에 우리 아까 뭡니까, 사조 시푸드 바로 사자마자 이렇게 타점, 이러한 것들 우리 단기적으로 단타 관점으로 수익 날 종목들 빠르게 다 전략을 드리고 있죠. 자, 우리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종목들인데,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한번 살펴볼게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을 올려보자, 우리 제2의 월급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우리 100만원 소액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선착순 300명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재능 기부이고, 이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이와 같은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다. 이 수익은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시청해 주시고, 숫자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숫자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자, 우리 프로젝트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단기 단타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우리 문자 요렇게, 자, 우리 13일날 문자 동양철강, 대한전선, 대원전성 등 우리 11일날에 우리 기술, 한전산업, 우양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함께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와 같은 종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이렇게 수익이 된다라는 거, 우리 최근에 공략 한전산업, 우양, 동양철관 등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드렸는데, 자,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드렸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문자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시간 전략으로도 다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드렸던 종목, 자, 우리 문자로 드렸던 한전산업 요 종목을 하나 예를 들어볼 텐데, 우리 한전산업 여러분들 문자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실시간 라이브 전략도 함께 드렸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전산업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으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요렇게 실시간 전략 드렸던 겁니다. 자, 우리 그날의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것들이 살아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한전산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주가 주춤할 때 어제의 상한가 가격 요 밴드 라인에 주가가 유치해 줄 때 다시 지금 살짝 눌러주면은 여전히 공략은 가능하다. 11,800원에서 12,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권은 괜찮다. 분명히 장중에 플러스권으로 급등 강하게 10% 이상 적어도 5%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상한가 종목 상한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이너스권 언제든지 괜찮다라고 11,800원 12,000원 요 구간의 타점 우리 충분히 플러스 10% 이상도 급등을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전략 라이브 전략 드렸던 겁니다. 우리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월급 실시간이라고 또는 월급 라이브라고 우리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략을 함께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시간 라이브 전략 여러분들 다 참여 가능하시고 자 우리 그때 위치 한번 주가를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우리 이날 상한가 위치였고 다음날에 상한가 종목이 마이너스 줬을 때 아까 영상 라이브 전략 들었던 순간이 여기였어요. 우리 이 구간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던 종목이 결국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우리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 우리 20% 이상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었고 우리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수익이 된다라는 우리 한전산업 25%나 급등을 했다. 우리 100만원 공략해서 25%면 25만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문자 다시 한번 보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한전산업 보내드리자마자 큰 수익 또 우양도 바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우리 동양철관도 큰 수익이 났고 다 이렇게 빠르게 수익 나는 종목들 우리 여기 다 여기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직까지 안 된 것도 있지만 우리 우양 동양철관 다 함께 빠르게 드렸던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양도 한번 살펴본다면 우양 보세요. 역시 주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 이와 같은 종목들을 드렸었고 자 우리 다른 종목들 하나 아까 동양철관도 있었죠. 동양철관도 우리 하락 이후 양봉 나가는 날 우리 13일 날에 우리 정확하게 다 타점을 잡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확하게 타점 우리 13일 날 동양철관 아침에 잡아들여서 양봉으로 급등 자 우리 이렇게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우리 문자 그런데 이 문자가 잘 안 가는 경우 바로 우리 스팸으로 인해서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텔레그램에서도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동양철관 우리 이렇게 드렸다시피 동양철관도 우리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전략을 드렸죠. 동양철관 여기 대응 전략들 함께 드리면서 우리 문자 발송 문자로 못 받는 분들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우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주소가 나옵니다. 이 주소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이 돼요. 텔레그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단 구독을 꼭 해주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입장 승인 이렇게 요청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도와드린다라는 부분 자 우리 이렇게 문자로 정확하게 타점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고 우리 문자 못 받는 분들 텔레그램까지도 이렇게 다 알려드린다라는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지금 현재 6월달 205%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205만원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월달부터 해서 3월달 500% 4월달 400% 꾸준하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 가운데 자 우리 지난 3월달에 511%면 우리 100만원씩 공략했을 때 511만원 수익 우리 200만원일 때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익도 된다. 500만원씩 공략을 했을 때는
2,500만 원 이상의 수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2,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 금액이 우리 제2의 월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월급 프로젝트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자, 우리 월급보다도 더 클 수 있는 주식을 통한 제2의 월급이 될 수도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월급 프로젝트 참여는 숫자로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고 번호 상단에 번호 5073-7491입니다.